네, 안녕하세요. 시황과 차트까지 종합으로 분석해드리는 차프로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현재 매일매일 유한양행 실시간으로 좀 분석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자리에서 주가 흔들던 말든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유한양이 더 사고 싶은 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외인과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10월 3일 날에 유한양행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대로 이 10월 4일 장에서 고가 9%까지 찍어주면서 그대로 나와주었고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제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이 외인들의 목적은 뭐냐?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으려는 속셈이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 14만원 구간 14만원에서 15만원 이 외인들이 잡아나가는 거 있잖아요. JP모건이 현재 멈추는 딱 그 순간 슈팅 뛰어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8월달에 한 번 더 숏스퀴즈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공매도가 그 환매수를 연결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슈팅 나오는 거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고 제가 이제 내일 바로 공매도 관련해서 외인들이 어떤 수급을 이어가는지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슈팅 관련해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기관들이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는 거다.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인 쪽에서 다 뺏어 먹을 거다. 물론 기관은 아직까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외인 쪽에서는 지금 좀 급한 상황이다. 이전부터 계속 매매를 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외인들이 20일날 슈팅 크게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 통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이후로 고점에서 털어냈습니다. 그걸 우리 개인분들이 다 받아먹었고요. 그리고 뭐 있죠? 어제 다시 들어왔어요. 10월 4일날 차트에서도 나옵니다. 20일날 크게 슈팅 때려주면서 이 윗부분에서 외국인들은 매물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하면서 우리 개인들을 흔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다시 들어오는 자리에서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지 않으면서 외인들의 수급을 보고 같이 움직이셔야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유한양행 층에서도 이제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 때려버릴 때 크게 올라가서 이제 공매도 세력 같은 거는 한 번에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 흔들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같이 물량을 묶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슈팅 나오는 거 바라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대응 전략 자료를 제대로 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하는데 유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6411-8706으로요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후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이 쇼스퀴즈도 이제 곧 데뷔를 해야 된다. 우리 한국장에서 연말에 자주 일어나는 게 커버링이잖아요. 이 커버링도 쇼스퀴즈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정에서는 매수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버링도 쇼스퀴즈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한양행 무조건적으로 대상승장 한번 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른 제약사 보세요. 우리 유한양행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어떻습니까? 5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오스코텍은 25배 밸류를 적용받고 있고 셀트리온도 12배죠. 12배인데 이 유한양행은 현재 5배밖에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네요. 11조죠.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11조인데 이 유한양행이 10배만 되더라도 주가는 30만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다 매집하기 위한 좀 장난질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할 거란 준비를 내비치고 있잖아요. 매집 상황도 보시면 그렇고 지금 밸류가 말해주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제 유한양이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5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10배 이상의 밸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밸류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오르겠죠. 그리고 랭라자 판매가 되면 매출도 우상향이 될 거고요. 그 말인즉슨 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거예요.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주가 역시 뛰겠죠. 이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30만원까지 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이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411-8706으로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요. 이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나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50% 볼 거 전략 잘 짜셔서 뭐 70% 80%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100% 수익이에요. 30만원까지는 유한양행이 아직 랭라자 제대로 출시도 안 했는데 11조에다가 밸류는 5배입니다 30만원까지 안 갈 것 같나요? 다른 제약주나 바이오주 비교했을 때도요? 아니에요. 이 100%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이 100%보다 중간에 이런 굴곡진 이제 주가 장난질의 대응을 잘 해가지고요. 100% 말고 150% 200% 이렇게 수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411-870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혹은 그냥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대응 전략 중에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악재나 빅컷 같은 큰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금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바이오주나 제약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리에 대해서 혹은 악재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무료입니다. 공부방 입장하는 거 무조건 100% 무료고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처음 종목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발굴하는 거. 발굴과 대응. 근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시장이 흔들려서 뭐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저항 맞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내비게이션이 한번 되어드릴게요. 자 텔레그램방 제가 띄워놨죠. 여기 010-6411-8706으로요. 간단하게 앞에 종목명 붙여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뭐 삼성이면 삼성, 우리면 우리, H면 HLB 초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뭐 바이오 그리고 말고도 이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010-6411-8706으로 초대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죠. 뭐 어디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가가 14만 3천원 뭐 어디까지 오면 추가 매수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자꾸 영상 찾아보시고 뭐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텔레그램만 입장하셔서 하루에 1-2분만 쓰세요. 1-2분만 쓰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타점 잘못 잡아서 이제 손절도 하기도 해요. 손절이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시장 흐름에 따른 대응이에요.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몇 번이라고요? 6411-8706 초대 남기셔서 반드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수고를 해서라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요? 거짓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요. 국가 기관까지 가서 공증까지 받아온 서류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손실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영상에 뭐 수익 포트다, 수익 볼 수 있다, 대응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따라했다가 손실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추천드렸는지, 언제 매도 추천드렸는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전부 다 사실만을 근거로 한 이 서류 뽑아왔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때는 손실이 없었는데 저도 손절 나간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손절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5% 손절 나갔던 거 메꿀 수 있고 다 메꿔서 수익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6월부터 8월 그리고 9월까지 진행했던 서류에는 손절 나간 게 부끄럽지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절 나갔던 것까지 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른 수익 사실 확인서 원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 안에서 요청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실 확인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처럼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께 수익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건데 20분 정도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6411-8706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네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났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